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오는 4월 29일 개막하는 가야 문화 축제 기간 동안 임시 개방됩니다. 김해시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김해의 책으로 성석재 작가의 투명 인간이, 어린이 도서로는 황선미 작가의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김해시가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꿈꾸며 오랫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김해 가야 테마파크를 가야 문화 축제 기간 동안 임시 개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병주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뛰어난 철기 제조술로 2000년 전 동북아시아의 국제무역 중심지였던 가야 왕국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김해시는 6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착공 6년 만에 가야 테마파크를 완공했습니다. 분성산 일원 17만 9천 제곱미터에 조성된 가야 테마파크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총 6개 테마별로 70여 동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철광산 공연장은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뮤지컬 전용 실내 공연장으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야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 연중 상설로 공연됩니다. 김해시는 오는 5월 4일로 예정된 가야 테마파크 공식 개장에 앞서 가야 문화축제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임시로 개방해 제2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가야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신개념 가족 캠핑장도 선을 보입니다. 8,5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캠핑장은 30대의 카라반과 잔디광장, 종합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웰빙 힐링형 캠핑장으로 최대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가야 테마파크가 개장하면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화된 관광자원을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시장 뉴스 전병주입니다. 김해시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여행업협회는 단체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김해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협조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국 15,000여 개 여행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김해시만의 매력을 널리 알려 1,0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성석재 작가의 투명 인간과 황선미 작가의 성장 동화,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이 올해 김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와 김해의 책 추진협의회는 공감이라는 주제로 후보 도서 추천을 받아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15 김해의 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김해의 책으로 뽑힌 투명 인간은 굴곡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희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던 한 남자가 비정한 현실 세계 무게를 떨치지 못해 투명 인간이 돼버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도서로 선정된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은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친숙한 황선미 작가의 작품으로 아이들이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동을 소재로 한 성장 동화입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해시는 올해도 학교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서 릴레이를 확대하는 한편, 작가와의 만담과 독후 활동 대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시는 제39회 가야 문화 축제를 앞두고 행사 구간인 경원교에서 봉황교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야 문화 축제 기간 동안 해반천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은 김수로, 허황후 백길 체험과 바닷놀이, 생태 체험 행사 등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경원교에서 봉황교 구간 720m에 대해서는 4억 원을 조기에 투입해 가야 문화 축제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산책로와 함께 금관가야 수변 문화마당과 가야나루 문화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재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가 김해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과 신원섭 산림청장, 전국 75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재선충병을 방제한다는 목표로 올해 재선충병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동안은 지자체 자율점검 위주로 재선충병 방제 현장 관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 합동점검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김해 씨는 재선충병 매개체인 솔수염 하늘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재 살포가 힘든 피해집 80헥타르에는 페로몬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접 흡연 예방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간접 흡연 예방교실은 흡연 폐해와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애니메이션 상영과 퀴즈 맞추기 등으로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 예방교실은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일부 강좌는 조기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곤 하는데요. 이 북부동 주민자치센터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북부동 주민자치센터는 성인과 아동 강좌로 나눠 28개 강좌, 4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즐거운 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헬스반은 높은 인기만큼이나 수강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50에 제가 이 노래교실을 접하게 됐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생활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동안 즐거웠고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보는 관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봐지고 이 음악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또 낭낭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도 읽어주고 동화도 읽어주고 너무 좋아요. 북부동 주민자치센터는 신규 강좌로 드럼 교실을 개설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소년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장유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속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유라체육관을 완공하고 지난 3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동유적체육공원 안에 자리 잡은 유라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과 어린이 놀이방, 야외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후 문제점을 개선한 다음 5월부터는 전 시설을 개방하는 등 정상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장유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 내셔널리그가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김해시청 축구단은 목포시청을 상대로 홈 개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선수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응원 나온 관중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김해 시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